늘 이것만 이해 잘하면 보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물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정물을 그리는데 뭐가 어색하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것만 챙겨서 고쳐주면 전부 정확하게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 주에 이제 투시 이해, 그래서 투시가 과연 어떤 건지 뭘 알아야지 그걸 표현해 보지 않겠어요? 투시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그 다음에 둘째 주 다음 주에는 투시도법의 이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들어본 거 있죠? 1점 투시도법, 2점 투시도법, 뭐 5점 투시도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 이론을 달달 외워봐야 절대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적용이 중요하죠. 많은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사물과 풍경, 자연이라든지 도시 풍경 이런 것들에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는 것은 투시의 이해, 투시가 뭘까,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 눈의 특성도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투시라는 건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눈 있잖아요. 눈으로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거나 노트를 보거나 제 손가락을 보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행위를 투시라고 하겠죠. 그냥 바라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투시도라는 건 뭘까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현실화, 구상화, 사실적인 그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장식화라든지 추상화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이론을 투시도법이라고 하면 돼요. 이론 정리해놓은 것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눈으로 뭘 보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눈으로 보고 풍경을 눈으로 볼 텐데 일단 사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사물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야 그것이 우리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입체의 형성에 대해서. 입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점이 있고 뭐 점들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선들이 이어져서 자, 이렇게 하나의 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이 를 보시면 두께가 있잖아요. 아무리 얇아도.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면은 그냥 개념인 거예요. 두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의 상태 이런 걸 우리가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 아주 얇은 종이도 두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얇은 2차원이 개념, 이 면들이 여러 장이 모여서 하나의 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뭐 여섯 면이 붙어 있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육면체라고 하는 거고 정사각형 6개가 붙어 있으면 정육면체, 직사각형 6개가 붙어있으면 직육면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입체물이 나온다. 자, 사물의 특성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입체물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이야기로 정리해놨을 뿐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서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고유 형태의 특성. 그러니까 사물이 입체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 입체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형태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물들은 형태만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은 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진하기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사물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형태의 특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요 몇 가지 도형이 있는데요. 이 입체물을 살펴보죠. 자, 이것을 보면 요걸 기준점이라고 해요. 기준점으로부터 축이 이렇게 세 개가 나가요. 세로축, 가로축 두 개. 그랬을 때 각 축마다 나란한 선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선들은 전부 다 나란하다, 평행하다는 소리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양쪽에 있는 얘는 마찬가지로 다 나란한 거예요. 자, 그럼 얘하고 얘들도 당연히 나란 하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좀 길어졌지만 마찬가지죠. 전부 다 기준점으로부터 축이 하나, 둘, 셋.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거기서 축 하나씩 나란한 애들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겠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육면체의 특징에서 중요한 것은 나란하다는 거. 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은 똑같이 나란한 거죠. 서로 이렇게. 그렇죠? 자, 요거를 꼭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이러한 사물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우리 눈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이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변화가 좀 있어요. 자, 그것을 이따가 시각의 특성 말씀드리면서 지금 나타났던 이 특징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평행이론 맞습니다. 다른 곳에 다 적용이 돼요. 철학이든 과학이든 다 이런 것에서 같이 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고유 색상, 고유한 명도. 자,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색 공부할 때도 이 얘기 제가 자주 할 텐데요. 모든 색들은 색만 있지 않죠. 진하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노란색 했는데 진한 걸 떠올리나요? 노란색 참외가 그늘 속에 들어가면 어두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떠올리잖아요. 뭐랄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그것의 특징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떠올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죠. 각 과일로 내가 이름을 써놨어요. 보이세요? 참외, 오렌지, 수박, 포도도 썼는데. 그죠? 참외 있고 오렌지 있고 수박 있고 포도 있는데 전부 다 색이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색만 다른 게 아니고 진하기도 다르다. 그죠? 제일 밝고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이렇게 각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고유한 자기만의 모양의 특징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유한 색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명도도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각의 특성. 우리 눈이란 소리예요, 눈. 자, 눈의 특징. 첫 번째로, 멀어질수록 작게 보인다.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손가락 두 개를 볼까요? 자, 하나 멀어지면 작아 보이죠? 가까이 오면 굉장히 커지는 거,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화해서 제가 사진을 찍고 그래픽으로 그린 게 있어요. 세 개의 차이가 뭔지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 개의 차이. 자, 똑같은 크기의 지우개를 제가 책상 위에 세워놨어요. 책상 위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내 눈 앞에 똑같은 거리에 놓여있는 지우개 두 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이 왼쪽의 지우개를 그냥 뒤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작아졌죠. 자, 이 상태인 거예요. 옆에 있던 지우개 하나를 옆으로 뒤로 밀었더니 더 작아 보인다. 자, 이것은 같은 상황이에요. 이 지우개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가 갔죠? 눈이 앞으로 갔어요. 아까 여기 있던 눈이 앞에 지우개까지 가까이 가서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이거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지우개는 그대로 뒀는데 보이는 게 굉장히 다르죠. 왜 이렇게 되는가? 사물과 눈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보면 여기 1, 이게 1, 2.5 이 정도 되죠. 거리 차이가 1대 2.5 이 정도. 자,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게 1이면 요 거의 한 10배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자, 1대 10. 그래서 두 개의 거리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크기 차이도 많이 달라져요. 아까 제가 선 가지고 얘기 드렸잖아요. 요만큼 달라진 거하고 더 가고 더 오면 크기 차이가 더 많이 나죠.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물건 하나 들고 한번 볼까요? 이거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자,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에 이 길이 차이가 있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뒤에 이 길이 차이가 더 크게 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멀리 가면 들라고 가까이 오면 더 난다. 엔진은 여기서 설명드렸죠? 이거 이렇게 눈이 가까이 다가가서 비율이 달라졌다. 거리의 비율.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눈높이와 좌우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의 높이죠. 내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 이 눈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데 올라가서 보는지, 그냥 서서 보는지, 쭈그리고 앉아서 보는지, 엎어져서 보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일 수 있다. 좌우 위치란 뭘까요? 내가 어디에서 볼 건가? 여기에서 보냐? 왼쪽으로 이동해서 보냐? 오른쪽으로 가서 보냐?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옆으로 얘를 돌리면 내가 일로 간 것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돌린다는 건 시선의 좌우 위치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눈높이와 좌우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 선을 보면 여기다가 수평선을 저 이렇게 걸었어요. 똑같은 선을 하나 걸었는데 그 선 위에 기준점을 전부 맞추고 그 다음에 밑에서 봤다가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이거 내려다보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돌아와서 보고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서 보고 하니까 똑같은 물건이지만 네 개의 물건이 다 달라 보인다. 결국은 이 얘기예요. 이렇게 있다가 내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죠? 그런 거예요.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히 다르죠. 당연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더라도 돌리면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림 얘기할 때 당연하지 않은 얘기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당연한 얘기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건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크게 확대해서 한번 살짝 훑어보죠. 자, 같은 거리에 놓고 볼 때 두 개의 크기와 모양이 이렇게 보인다. 크기가 일단 똑같아 보여요. 자, 이렇게 하나를 뒤로 미니까 뒤로 민 것이 작아 보인다. 자, 눈이 앞으로 가까이 다가 가서 보는 거리의 비율이 많이 달라지니까 크기의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된다. 자, 앞에 거에 특징이 있어요. 요거 한번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자, 실제로 그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려지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실제로 손 노트에 이것들을 스케치하는 걸 다 일일이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만 이 생각했던 거, 이해했던 거, 들었던 것을 자기 그림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왜 형태가 이렇게 찌그러졌는가? 무슨 소리냐? 아까 거 보세요. 똑바로 있잖아요. 그죠? 위아래가 크기 차이가 많지 않다. 그런데 얘를 보면 위에가 굉장히 커져 있고, 커져 있죠? 밑에가 좀 작아져 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자, 눈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얘를 바라보는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어요. 자, 근데 얘를 바라보는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네모가 그만큼 더 커 보이고 밑에 있는 이놈이 더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두 개가 다르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어지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그린다고 하면 중심점 있고 세로축, 가로축 두 개 갈 때 위에는 크고 아래는 작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투시 얘기 잘 기억하세요. 가까이 가면 위가 커지고 밑에가 작아진다. 자, 밑에 것도 다시 한번 보면 이 정도 높이에서 쳐다볼 때 이렇게 생겼다가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윗면이 많이 보인다.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물건을 틀어주면 왼쪽 면이 더 많이 보이고 반대로 위치를 옮겨주면 이쪽 면이 더 많이 보이죠. 자,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판으로 넘어가 보죠. 보면 이 눈높이에 따라서 이 육면체하고 원기둥이 어떻게 모양이 달라지는가를 분석해 놓은 자료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윗면이 조금씩 많이 보이죠. 눈높이가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점점 위에서 더 아래로, 위에서 더 아래로 내려다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윗면이 더 많이 보이고 옆에 면이 짧아지죠. 이 총 길이를 보면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이 면적에서 요 두께하고 요 길이가 많이 달라져요. 자, 여기도 많이 보이고 좀 짧고
짧아지고 여기 더 짧아지고 많이 보이고 보이죠? 이 비율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위에가 크고 작은 크기의 차이. 자, 이 양쪽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게 있는데 위에서 봐도 이렇게 생겼고 크기도 이래요. 자, 이거 돌리면 얘도 마찬가지죠. 내 손가락 한마디만큼 비슷해요 사이즈가. 자, 그런데 이게 위아래로 거리가 달라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진다는 거죠. 자, 그것이 눈높이에 따라서 조금씩 더 차이를 가지게 된다. 얘 차이가 이 정도 난다고 볼 때 이런 거 보면 요 위에 얘하고 얘 차이가 더 나고 얘 더 많이 나죠. 확대해서 한번 보죠. 자, 위에하고 아래 차이가 조금 나면서 요 연두색 선이 안쪽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조금씩 생겼다. 이쪽에서는 크기 차이가 더 많이 나잖아요. 더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줄어들었어요. 자, 이쪽은 크기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자, 이거의 길이도 당연히 얘가 짧아졌는데 자, 이것도 더 많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 두 개의 크기 차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밑에 이제 원기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 느낌을 보시면 그쵸? 위아래 크기가 비슷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옆에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 정도가 점점 아래가 더 기울어지고 아래로 더 기울어진다. 위에가 들동그랗고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동그랗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위에보다 아래 게 더 작으면서 더 동그랗다. 그보다 아래 게 더 작으면서 더 동그랗다. 자,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 다시 정리해보면 보다 아래 게 더 네모나고 작다. 자, 이것도 밑에 게 위에보다 더 네모나면서 작다. 자, 이것도 밑에 게 더 작으면서 더 네모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눈의 특성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멀어질수록 작게 보인다. 그다음에 그 눈의 높이와 좌우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 보인다. 자,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세상사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봅시다. 이 눈높이와 거리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사물과 풍경들이 달라 보이는가. 요거 보면 눈높이를 일단 다르게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눈높이 높이가 높은 것, 요거는 중간 가운데, 자, 요거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느껴지세요? 자, 그 도시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돼서 보이는가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중간 위치에서 볼 때, 이, 만약에 뭐 30층 빌딩이다, 그러면 15층 정도에 올라가서 앞을 본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똑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죠. 길 밑에 이렇게 가고. 자, 요게 특징인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걸어가면서 빌딩 숲을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왜? 내 키가 여기밖에 안 되니까. 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다는 건 뭐죠? 나로부터 멀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멀어지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다 쭈그러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지우개 뒤집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쪽으로 다 이렇게 쫄아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랍니다. 그럼 위에서 내려다볼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 일단 먼 게 작고 앞에 있는 게 커 보이겠지만 이렇게 그냥 옥상면이 많이 보인다.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위쪽으로 줄어들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어간다. 자, 위에 판이 크고 아래 판이 작겠죠? 이렇게 줄어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눈높이 말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뭔가 하나씩 변화를 더 주고 있어요. 눈높이 말고 거리를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덕자님 들어오셨네요. 자, 눈높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다가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기억나세요? 눈이 가까워지니까 여기에서도 위가 크고 아래가 작아 보인다. 자, 이런 정도가 지금 여기에서 약간 나타나 있는 거예요. 위에 크고 아래 작은 게 조금 더 강조가 돼 있죠. 그 뒤에 것들은 다 기울어 있으면서 아주 작아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 그냥 나란히 있는 건 똑같은데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크기 차이가 더 많이 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다가가니까 크고 작아진다. 그것이 빌딩 사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케치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서 그려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육면체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축. 자, 기준점 찍고 아래로 세로축을 일단 수직으로 거주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각을 잡아서 위로 올려주고 적당한 크기의 윗면을 만드세요. 그리고 길이도 정해보고 거기에서 아래로 살짝 좁아지면서 밑에 사각형이 더 작다 그랬잖아요. 얘보다. 그러니까 더 작게 하고 얘보다 좀 더 작으면서 더 네모난 느낌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더 작아지죠. 자, 이거 그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얘랑 똑같이 그리면 안 돼요. 내가 바라보는 위치가 여기라고 할 수 있고 자, 왼쪽에 그릴 때 약간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기울여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투시도법을 정확하게 이론으로 가르쳐 드리면서 그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크기는 얼마든지 더 작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앞뒤에 크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요 기울기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좀 통일이 되면서 점점 차츰차츰 변한다. 이렇게 이쪽도 가려졌네.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기울기가 서로 통일이 되면서 조금씩 점차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릴 거다. 자, 나눠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를 그려볼게요. 역시 기준점을 찍고 세로축을 그리고 수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축 두 개 그려서 적당한 크기의 네모를 그리시고 아래 거를 이번에는 얘보다 그냥 더 작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더 작게 그리고 이어주고 기울기 어떻게 되죠? 더 굉장히 많이 기울었죠. 아까 얘보다는. 자, 이것도 그냥 더 네모나타 생각을 하고 여기를 충분히 기울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일로 가면 우리 고민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서 똑바로 세우고 싶어진단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요거랑 기울기 맞춰서 뒤쪽으로 조그맣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뭐든지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어떤 애가 됐든 하나를 그리고 나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전부 다 맞춰야 한다. 이렇게 들어두시고요. 정확한 이 이론의 근거는 다음 시간에 투지도법 설명드리면서 자세하게 일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실제로 사물을 볼 때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얘를 보거나 뭘 보던 자기 초점을 그냥 맞추잖아요. 근데 얘를 볼 땐 여기다 초점 맞추고, 우리 초점이 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를 볼 땐 초점을 여기다 맞추는 거고, 얘를 볼 땐 여기다 맞추고, 뭔가 다른 거 볼 땐 거기다 초점을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전부 다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보고 있을 땐 초점을 여기다 맞췄잖아요. 그렇지만 얘들이 그럼 눈에 안 보이냐고. 어차피 항상 다 같이 보이는데 내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점을 맞춘 애는 똑바로 보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휘어 보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두 개가 다르죠? 이쪽 눈으로 볼 때 여기다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투지도법 시간에 더 상세히 일러드릴 겁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준 거예요. 입시하는 학생들, 뭐 대학 가서도 이게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왜 어색한지 잘 몰라요. 잘했어도 왜 잘한 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볼게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직접 보여드린 거, 이것은 꼭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다. 자, 요 눈의 높이와 좌우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자, 여기서 눈높이가 다른 거를 먼저 두 개를 해보죠. 자, 위쪽에다가 평행한 수평선을 하나 그어주고, 작게 그리면 되는 거 맞는데요. 근데 이 기울기도 챙겨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수평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기준점을 하나 찍고 왼쪽 걸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이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세로축 수직으로 그냥 그시면 되고, 항상 수직이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 그냥 컨셉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기울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 기울기가 있고 여기 기울기가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실수를 많이 하냐면, 밑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준점 찍고 여기까지는 잘 내려요. 네, 여러분들 이것을 보통 그냥 여기 한쪽을 수평으로 놓고 하나만 올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무슨 일이 되는가 하면은, 자, 한번 그려볼게요. 바로 그리는 것부터 세로축 통해서 이 길이 정해가지고 아무데나 적당한 길이를 주세요. 자, 여기에서도 이쪽 축하고 맞춰서 나란히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서 나란히.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나란하게, 얘도 나란하고 얘도 나란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대로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랑 나란한 애들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랑 나란한 애를 그려주고, 여기도 그려주고, 여기도 그려주고 다 하면 되죠. 그랬을 때 뭔가 이게 늘어나 보인단 말이에요. 어색하다고. 그게 왜 그런가? 자, 여기가 잘못돼서 그래요. 자, 실제로 물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 모양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가 얘 보면 수평으로 돼 있죠. 이게 수평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똑바로 정면에서 봐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 옆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원리상. 우리 눈이 여기도 달린 거 아니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기준점이라고 했죠? 여기에 수평선이 있고 거기서부터 항상 왼쪽 축, 오른쪽 축이 전부 다 기울어 올라가야 한다. 수평선에서부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른쪽을 하면 안 되냐? 바보가 아닌다며?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안 돼요. 어디든 간에 수평이 나오면 당연히 옆에 안 보인다.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평선을 거주고 거기서부터 두 개의 축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이건 또 뭐 참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옆에다가 조금 더 위에서 내려다본 것, 오른쪽 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기준점 찍고 위로 이렇게 그려주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또 조심할 거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는 다시 얘를 바로 그리는 걸로 해줄게요. 뭘 조심해야 하냐면 이 각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너무 이걸 많이 올려서 이쪽 각이 작아지면 안 되겠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고서 다시 길이를 적당히 정해서 나란히 그어볼게요. 자, 얘보다 눈높이 좀 높아야 되니까 조금 더 기울여주죠. 자, 그래서 이 각이 얘보다 좀 작아지고 윗면이 더 많이 보이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각을 조정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한다. 그랬을 때 또 여기에서 실수하는 얘가 뭐가 되냐면, 아까 처음에 내가 했던 것처럼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 그릴 때 이걸 너무 많이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자, 왜 위가 네모나니까 그냥 네모나게 그리고 말아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좀 과도해지면 또 모순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의 모순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다시 보세요. 위에서 정확히 내려다보면 여기 90도로 보이겠죠. 근데 숙인단 말이에요. 점점. 그럼 당연히 각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눈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높이는 수평선으로 보여요. 어떤 물건들을 5,000개 깔아놔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대신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면 뒤집혀 보이죠. 다시 위로 정상적으로 올라가 보면 당연히 요 각이 큰 각으로 변해 있어야 한다. 이 90도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옆에가 안 보여야죠. 옆에 보이는데 여기가 90도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 그 세상에 그런 물건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 각을 주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챙겨서 그려주세요. 자, 그럼 옆으로 트는 것들 여기에서 는 그냥 화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울기가 좀 올라가 있죠.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려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거를 수평으로 그으면
틀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각을 조금 더 키워주고 여기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이렇게 됐던 거를 돌려주니까 지금처럼 변하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꼭 보고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 잘하면 보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물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정물을 그리는데 뭐가 어색하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것만 챙겨서 고쳐주면 전부 정확하게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려놓은 곳에서 뭐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아까 시각의 특성에서 보면 앞에 있는 게 크고 뒤에 있는 게 멀어지는 게 작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멀어지는 게 작아 보인다. 앞에 있는 게 크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건 투지가 들어가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냥 고유 형태를 나란하게 해놓은 거죠. 고유 형태는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뭔지. 여기 각축의 길이를 한번 보죠. 이게 이 정도다. 그럼 얘가 이렇게 양쪽에 나란한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서로 같은 길이겠지만 여기 더 뒤에 있잖아요. 얘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얘가 내 눈에 더 짧아 보이겠죠. 그럼 여기가 좀 짧아질 수 있다. 자, 얘도 생각해보죠. 똑같은 길이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는 똑같겠지만 이게 멀죠. 이게 가깝고. 가까운 놈, 먼 놈. 그래서 얘들이 이 위에 보다 좀 짧아질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 짧아졌죠. 여기도 짧아졌고. 그럼 이거 붕 뜨잖아. 이게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줄어들고 여기도 뒤에가 줄어들면서 붙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뒤쪽이 빠지면서 여기도. 결국은 요 평행사변형에서 요거를 좀 줄여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줄여주면 된다. 자, 이것이 투시도법을 몰라도 그냥 그리면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투시도법도 이해를 하는 게 좋으니까 다음 주에 수업해드릴 거고요. 여기도 이거 3면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안으로 좀 줄여주고 이렇게 여기서도 안으로 좀 줄여서 점을 안에다 찍어주면 돼요. 그러고서 이어주세요. 그럼 이것이 그냥 쑥쑥 그리면 되는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건축공학, 뭐 건축 디자인 이런 거 전공한 사람들이 스케치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미대 다니는 사람은 그냥 쑥쑥 그려서 어색하지 않게 잘 그리는데 자기네는 도법 다 배워서 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다. 그리고 잘 되지도 않고 이런 방법으로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릴 때. 자,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자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파고 들어가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요 기준점으로부터 대각선에 놓여 있는 요 점들 요걸 안으로 다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겨서 자꾸 당겨주되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가 많이 해보다 보면 좋은 눈이 생겨요. 일단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당겨서 투시를 적용해주면 된다. 투시가 뭐라고 그랬죠? 눈으로 보듯이 내 눈에 보여지듯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가구도 되고 빌딩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네모난 거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원기둥을 한번 보죠. 위에 원판이 이런 정도로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더 동그랗게 하면 할수록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겠죠? 자, 지금은 이렇게 좀 낮은 눈높이 요 정도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고서 밑에 뭐 중심축을 하나 표시하고 양쪽에 두께도 잡아주는데 안으로 좀 밑에를 줄여주면 되겠어요. 왜? 이 원판보다 아래에 있는 원판이 좀 더 작고 좀 더 동그랗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보다 밑으로 내리면 더 위가 많이 보여요. 동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점점 내려볼게요. 더 동그래 보이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높이에 따라서 동그란 정도, 네모난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위에가 좀 크고 더 납작하고 밑에가 좀 작고 더 동그랗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릴 때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금씩 줄어든다. 그리고 눈높이가 위가 아니고 바로 옆에서 보면 안 그러죠? 이거 똑같이 그러면 하면 되겠죠. 크게 차이 안 주면 된다.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아래를 좀 줄여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동그랗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곽의 라인이 더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오래 그리신 분들도 이거 가끔 실수할 때 있어요. 조심해서 둥글게 잘 챙겨주세요. 좀 더 눈높이를 높여서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폭이 이만큼 넓어진 거예요. 그죠? 넓어졌어요. 자, 아래의 동그라미는 여기에서 조금 더 작아지고 더 동그랗게 차이를 좀 많이 줘볼게요. 이게 투시율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더 동그랗게. 자, 이런 훈련들이 잘 돼 있을 때 여러분들 크로키를 하더라도 한 번에 그냥 쭉쭉쭉쭉 그리면 절대 틀리지 않고 막 그려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 쉽게 이해하셨죠? 이거를 두 개 차이만 보면 이렇게 달라요. 세 개를 놓고 보면 세 개 더 다르죠? 이렇게 윗면의 동그란 정도가 다르고 요 길이 서로 다르죠? 당연한 겁니다. 집에서 이런 거 아무 물건이나 들고 자꾸 살펴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실제 이 도시 사진을 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자, 앞쪽에 빌딩이 이렇게 위에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과장돼 있어요. 밑에 있는 빌딩들도 뭐 이렇게 네모난 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서 아까 기울기 나란히 그리는 게 아니고 기울기를 통일해서 해야 한다. 초점을 한 군데 맞추고 기울기 보세요. 한쪽으로 이렇게 줄어들어가죠. 얘는 얘대로 따로 그리면 안 돼요. 여기 만나는 애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같이 규칙적으로 균일하게 변해가 야 한다. 위쪽으로 가는 애 다 그렇게 기울어야지요. 뒤에 있는 애들도 작을 뿐이지 거기에 이런 식으로 빌딩들이 막
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주인공 조금씩 더 강조해서 그려주고 겹친 애들도 그려주고 뭐 네모나게도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하면 큰 틀만 맞추면 바닥의 위치도 잘 맞춰야죠. 어떤 게 앞인지 어떤 게 뒤인지 정확히 잘 구분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계속 그렇게 그리면 이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런 기울기들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이 조금 더 과장이 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 꽃을 그릴 때 우리가 요만하게 그리든 이만하게 그리든 내 맘이잖아요. 누가 크게 그렸다고 틀린 건 아니지. 자, 그러니까 이 과장이 좀 되면 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조심해서 좀 덜 줘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 기울기 통일을 잘 하셔야 한다. 전부 나란히 나란히 그리면 완전히 4차원 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이건 그냥 나란히 나란히 그리면 되잖아요. 그 앞에 거 크게 그리고 뒤에 거 작게 그리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나 쉽다고 후진 건 아니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게 멋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타워즈 영화 같은 거 찍었다고 봐요. 여기서 막 우주선 이렇게 날아가고 날아오고 미사일 막 슈퍼맨 일로 날아가고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공간을 살릴 수도 있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는데 뒤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고 작아지고 그러면서 이것도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낙서처럼 했는데도 조금 구분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풍경 스케치 그 레슨을 들으신 분은 잘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닥의 높이를 충분히 밑으로 깔아서 해줘야 되고 거기서 길이 이렇게 와요. 그죠? 그러면서 그 길바닥 위에 빌딩이 서 있는데 이 왼쪽 놈이 주인공이다. 앞에 큰 면을 차지하고 있지 만큼 이렇게 기울어서 저 위로 올라간다. 그죠? 이렇게 확 올려주셔야 돼요. 확. 이 작가가 지금 여기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빌딩이 확 덮고 있다. 그리고 이 조명도 전부 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렇게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얘도 중심 축을 거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넓어지고 위로 좁아진 다음에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기울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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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래서 얘들 가서 다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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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점에서 다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소실점 통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빌딩 뒤에 서 있는 애들 또 들어가는데 보세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주 높은 빌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높은 거를 그려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기울기를 통일해야 한다. 자, 그래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빌딩들이 보여지고 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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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면 돼요. 여기서 뭐 차가 오든 가로수가 이렇게 점점 커지게 심어져 있던 뭐 사람이 걸어올 수도 있고요. 이쪽에도 가로수를 이렇게 막 심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차선 이렇게 뒤로 가면서 아주 짧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은 투지도법 두 번째 투지도법 이론과 적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꼭들 잘 주무시고 내일 고생들 하세요. 화이팅!